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나마다기 막힌 새벽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삼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집에 계셨답니다. 그때 어떤 여자 하나가 와서 옥합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머리에 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복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조금 더 세밀해요. 그냥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고요. 그때 그 여인이 쏟아 부은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쏟은 향유의 값은 보통 노동자의 300일분의 그 가치였으니까 그냥 보통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 뭐, 그냥, 이해가 됐어요. 무언가는 모르지만, 너무 예수님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섭섭해서 했던 그런 돌출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이것으로도 부족한, 뭔가 감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이 돈이 비싸서 좋아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해하시고 또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한두 번을 봤었는데요. 테이프로 조폭 두목이 나오죠. 박신양이라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 여주인공은 전도연 씨였고요. 그런데 이 의사로 나왔는데 이 조폭 두목이 의사인 이 여주인공하고 이제 연애를 하죠. 결혼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무슨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 조폭 두목이었던 박신양이 살인죄를 범해요. 그런데 부하 하나가 그 밑에 바로 밑에 그 신복인데 부하 하나가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박신양이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제 고민고민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한 장면이 이제 그 부하를 면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면회를 하는데 그 장면이 참 기가 막히대요. 그 부하가 그 자기 두목에게 무릎을 딱 꿇고 큰 절을 올려요. 그리고 그때 대사가 참 근사했어요. 정확히 그 대사를 옮길 수는 없는데 그 뜻은 이거예요. 사장님은, 그러니까 그 두목을 거기서는 사장이라고 그러더군요. 사장님은 저에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사장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영화 대사지만, 영화 대사지만
깡패도 참 근사하다 생각했어요. 사장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거 생각하면 나 사장님에서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 예.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만큼 알고 사는 걸까요?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만일 그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약속이라는 영화에 그 조폭 두목의 부하가 자기 그 사장 두목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안다면 우리도 똑같은 대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저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돼야 은혜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깡패도 그 은혜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게 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심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엉뚱하게 제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약속, 그 대사가 생각났어요. 그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 중에는 신학자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저기 막달라 마리아 그뭐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인이었을는지 모른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갚은 거다. 그랬을 때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일이 맞든 안 맞든 그 정도의 은혜가 있어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맞아요. 예수님이 저한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께 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옥합을 깬 여인의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당연히 내가 나를 사랑하죠. 그래서 저한테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저한테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또 제 자식들 사랑하니까 자식은 정말 뭘 주어도 지나치질 않네요. 뭐든지 다 줄 수 있죠.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내 당연히 아깝지 않습니다. 내 손주들 당연히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 보일러 광고죠. 이제 보일러 광고인데 좀 날씨가 차지고 이렇게 추우니까 그 보일러 떼면서 그 며느리가 하는 대사에 아내가 여보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참 감동적인 그 광고 카피였어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 보일러 아마 되게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요. 그 광고 대사 때문에. 그 마음이 참 아름답잖아요. 자기만 추운 게 아니라 이렇게 추울 때 아유 저기 시골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어요.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예를 들던 건데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조그만 집 하나를 상속해 주셨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상속세도 안 물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걸 팔아서 이제 용인의 땅을 좀 사뒀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오르고 오르고 하니까 좀 재산이 되더라고요.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그 땅이 요즘 시세가 얼마나 되나 그거 이렇게 확인해 보고 그랬어요. 뭐 그 인터넷 찾아서 그 땅 시세가 얼마인지 보고서 아 이게 얼마쯤 되는구나 하면 목사도 돈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든든해졌어요. 아 내가 이 많은 재산이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다가 근데 그거 다 내 거는 아니지.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 셋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여섯 식구 살 텐데 내 거는 6분의 1이 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분의 1은 우리 아내 거,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이렇게 몫을 지으니까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아이들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생각했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주신 거 이런 재산이 있는데 이거 다 아버지 거 아니야. 우리 거야. 할아버지가 우리 주셨으니까
아버지 거는 6분의 1, 엄마 거도 6분의 1, 할머니도 6분의 1, 너희들은 6분의 1씩.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좋았고요. 다음날 이틀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는 그 뜻이에요. 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네 하고 이렇게 되물었더니 아버지라면 마음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왜 내 식구가 여섯 식구냐? 밤낮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 식구는 일곱 식구 아니냐? 나는 네 식구 아니냐? 왜 내 몫은 없니? 너 내 몫을 주든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아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진짜 내가 하나는 빼놓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들 불렀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정말 하나님 빼놨네.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거 드려야지. 그러니까 6분의 1이 아니라 우리 거는 7분의 1이다. 그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 재산의 몫을 갈라드렸어요. 마음으로. 그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입으로 아버지 하는 건 누가 못해요. 입으로 주여 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식에게 그만큼 그 몫을 떼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듯이 제 양심을 걸고 그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할 때 제 마음이 아깝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마음이 자꾸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중에 제일 많이 드렸어요. 우리 그거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애들도 다 뭐 자기 구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단도 세우고 그래서 거의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랬었는데 사랑한다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사랑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그게 돼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광고 카피, 오늘 광고 카피 얘기를 많이 하네요. 여행 광고 카피 중에 이거 있어요. 어디까지 가봤니? 어디까지 가봤니?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까지 드려봤니? 하나님께 얼마만큼까지 드릴 수 있니? 근데 결국은 나중엔 그게 돈이겠습니까? 그게 재산이겠습니까?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불렀던 찬송 또 부르려고 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211장. 근데 어제도 그 찬송 하면서 그랬지만 2절 3절은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연약한 자에게 주는 것 어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낮은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러면 어디다 드려야 되나? 그랬을 때 어디다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건가 할 때 나보다 낮은데 나보다 어려운데로 흘려보내면 그게 하나님께 향유를 옥합을 쏟아붓는 일이 되겠다 싶습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해 주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옥합을 깬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북받쳐서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지경에 우리도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친구 여러분들의 믿음이 옥합을 깬 여인의 그 마음과 그 믿음에 다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 여자 한 일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 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입으로만 아니라 온 삶으로 사랑하며 내 식구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